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과 돈을 잘 버는 자식. 만약에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의 자식을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출산 태기를 오랜 세월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제가 많이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체크를, 기록을 많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설문조사를 예전에 했습니다. 젊은 엄마들, 출산하고자 하는 엄마들 산부인과에 그 앞에 가서 그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공부 잘하는 자식과 돈을 잘 버는 자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했을 때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 고민하다가 돈을 잘 버는 자식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78%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자식이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공부는 잘하지만, 공부는 잘했지만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부는 잘 못하고 밑에서 맴돌았지만 나중에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면 좋겠지만 그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공부도 별로 못했고 돈도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시원치 않다면 그런 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걸 낳은 부모들은 가장 먼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슴 앓을 하겠지요. 그러나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공부도 잘하고 재물도 잘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부분을 출산 태기에서는 분명하게 걸러 잡아낼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좀 보기 바랍니다. 출산 태기라는 것은 출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태기를 잘 잡는 것을 출산 태기라고 합니다. 제왕절개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태어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왕이면 수술해서 태어나야 한다면, 그래서 좋은 날짜를 잡아서 좋은 시간을 잡아서 태어나게 하는데 여기에는 요즘은 아주 깊고 디테일하게 그 아이에 대한 것을 다 구성을 파헤치면서 그래서 그 출산 태기를 잡습니다. 남자 아이에게 남자다 이렇게 했을 때요. 남자. 여자다 이렇게 했을 때 여자아이다.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경우가 어디냐. 당연히 출산 태기에서는 인성을 보겠죠. 인성. 인성이라는 것은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학업 인재를 이야기해줍니다. 그 인성이 있으면서 지지에서 뿌리를 갖고 있을 때, 지지의 뿌리를 갖고 있을 때, 통근 뿌리를 갖고 있을 때, 이럴 때 일단 뭐냐, 공부에 대한 기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 잘한 것이라 사주 전체에서 조국 균형이 있을 때는 아주 특출나게 공부를 잘합니다. 이것을 출산 태계에서는 잘 볼 수 있고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과 사주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구성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한 명씩 하면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과 재성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돈에 해당이 되겠죠. 재성. 재성은 육체로서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아내를 상징해주고 재물을 상징해주겠죠. 재성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을 때 공부도 잘하고 동시에 재물도 좋느냐. 이 두 가지를 취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쉽게 풀려고 하다 보면 이건 사주 태기를 잡기가 참으로 없습니다. 양쪽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큰 돈과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려고 한다면 재성을 갖고 있을 때는 사주 원 구성에서 일간 자체가 발현되는 경우에 그런 그 사주 구성을 갖고 있을 때 인성은 천간에 투간이 되면서 투출되면서 지지의 힘을 갖고 있을 때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인복과 그 다음에 주변복이 좋겠죠. 공부 잘하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다듬어 주겠죠. 그러니까 인성 자체가 천간에서 잘 투간이 되고 여기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뭐냐? 인복이 있죠. 공부 잘하겠죠. 총기가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겠죠. 그러니까 좋죠. 재성 자체는 비출됐을 때 진짜 큰 재물을 취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구성을 잘 찾아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냐? 당연히 인성을 차지하겠죠. 인성을 찾아서 이것도 학업에 관계된 거니까 어쨌든 공부는 그래도 좀 잘해야 한다. 공부도 잘하면 똑같이 잡겠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총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사주에서 구성해서 어떻게 형성됐을 때 이렇게 잘 갖춘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특히 여자에게는 뭐냐, 여성에게는, 여자들에게는 재관이 있을 때, 재관이 있을 때 돈도 좋지만 훌륭한 배우자를 잘 얻게 된다. 이 재관을 어떤 식으로 조후가 될 때, 균형을 잘 이루게 이루어질 때, 이때 여자들은 뭐냐, 학업적으로 뛰어나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방향에서 나간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이게 뭐겠죠? 이것이 바로 출산 태계에서는 양쪽을, 양수격장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특히 남자들 그렇게 잡으면 쉽습니다. 근데 여성들, 여자아이들 좀 복잡하고 여러 명이 있어요. 여자들을 볼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8법을 봅니다. 8법. 8가지 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주 구성에서 순이 있어줘야 한다. 순. 자, 순하죠? 순할 순이겠죠. 맑을 순이겠죠. 사주가 좀 맑고 순해져야 한다 이거예요. 순하다는 것은 뭐냐면 탁하지 않다. 반면에 순의 반대는 잡입니다. 잡. 그러니까 잡이라는 건 여자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출산 태기를 잡을 때 관살 혼잡이 있는 것을 되도록 피합니다. 관살 혼잡을 피하라. 이걸 얘기, 이것이 바로 순에 해당이 됩니다. 순. 그 다음에 화가 있다. 화. 화목할 화겠죠. 화는 사주에서 뭘 이야기하면 조후가 되라. 조후. 중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 사주에서 중화가 됐을 때 참으로 좋습니다. 중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한, 냉, 조, 습. 너무 춥고 냉하고 건조하고 스페스도 안 되고 형충파해가 지저분하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순양, 순음으로 돼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관 자체가 많았을 때도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있을 때, 화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중화. 중화가 있을 때 참으로 좋더라. 이런 장점을 좀 찾자. 그 다음에 뭐냐? 말걸청이겠죠. 말걸청. 사주가 청해야 돼. 맑아야 돼요. 맑을 때 집안의 모든 기운 자체를 잘 이끌어갑니다.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귀가 있습니다. 귀. 이 네 가지가 사주를 저희가 태기를 볼 때 이것이냐? 귀라는 것은 이덕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덕. 이덕은 뭐냐? 조금 전에 좀 재관. 여성 사주에서 여자 출산 태기를 잡을 때 재관이 있느냐? 재관이 있을 때 재물도 있고 명예를 취하고 남편에 대한 좋은 배필을 만나는 거죠. 근데 사주에서 출산 태기를 때 이 기본 네 개를 딱 보는 거예요. 이건 장점이니까. 그러니까 장점이니까 이건 찾아내서 잡아내야겠죠. 단점도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뭐냐? 남이라는 것을 남. 넘칠 남. 사주에서 어느 한 부분이 넘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좋지가 않더라 이걸 이야기해요. 남. 넘친다. 한쪽으로 모든 것이 쏠려 있거나 이럴 때는 기울어 있을 때는 그것은 편협되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자. 이걸 오히려 뽑지 말자 이걸 보겠죠. 두 번째는 탁하다. 사주가 만약에 탁하게 된다면 질병과 가정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주가 탁한 것은 삶 자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돼요. 사주에서 형충파이가 많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대운에서 여러 가지 치고들 탁하게 될 때 이런 부분도 들으면 이것도 제거를 시켜주자. 출산 태계에서 이 부분을 빼보자 이걸로 거죠. 세 번째는 안 좋은 것. 세 번째는 이것은 창입니다. 창. 여성에게 이 자체는 좋지가 않다. 창. 창기겠죠. 창. 이것 당연히 사주에서 관살 혼잡이 될까나 사주에서 상관 자체가 많을 때는 이 창의 기운 자체가 되나 그래서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음을 이야기합니다. 음 자체. 음란하다. 음란한데 사주에서 지지에서 지지 지장간에서 일간과 합을 하고 있는 글자들이 많이 있을 때 일간과 합을 했는데 그것이 관살과 합이 되는데 음란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 이 네 가지는 뽑아내자. 잡초 뽑듯이 뽑고, 이 네 가지는 사주에서 좋으니까 그걸 길러내서, 찾아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있으면 사주에서 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재관이, 예를 들면 비출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해서 출산태기를 선택했을 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나오냐.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가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9월, 예를 들면 9월 10일에, 9월 10일에 아이가 출산 예정이 되다. 자, 그런데 병원에서 잡아오라고 해서 출산 태기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보통 9월 10일에 뭐 초산이게 되겠지만, 만약에 8월 25일에서 9월 5일 사이, 9월 5일에서 7일 사이, 이렇게 12일에서 10일에서 12일 사이를 찾습니다. 그러면 사주가 하루에 12개가 나와요. 사주 팔자가 하루에 12개가 나옵니다. 11일이면 120개가 나와요. 12일은 144개가 나옵니다. 144개를 놓고 쫙 뒤져보는 거예요. 사주를 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잘라내고 퇴출시키고 처음부터 그것은 뽑아내지 말고 뽑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글자를 잘 형성되어 있는 거 화가 있고 이런 기운이 잘 갖춰있으면서 인성 자체와 있는 경우를 그러면 이 확률에서 100개 중에서 없냐?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좋은 날짜들이 연월일시 딱 있더란 거예요. 그런 걸 선택해서 그 시간에 아이에게 출산 태교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잘 자라더라. 괜찮더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참으로 잘 크고 벌써 얘들이 20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참으로 출산 태길이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로 나야 한다면은 떠났다면 당연히 출산 태기라는 것이 너무나 좋다. 두 번째, 정말 한 명만, 내가 한 명만 태어나게 해야겠다. 아이 한 명만 키워야 할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명, 네 명, 다섯 명 낳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그 중에 뛰어난 녀석도 있고 좀 힘든 녀석도 있지만 또 끼리끼리 가니까. 그러나 만약에 한 명만 나야 한다면 오히려 이 출산 태기를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이 잘 안정되어 있어요. 순하죠? 화죠? 청이죠? 귀죠? 이렇게 잘 갖고 있으면서 학업에 대한 기운과 재물에 대한 기운을 갖고 딱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삶 자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시간이 되면 딱 재물을 벌기 위해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자기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주에서는 당연히 신강해야겠죠. 사주가 신강하면서 최소한 준 신강해줘야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결국 잘 가게 된다. 이런 면에서 출산 태기의 장점이 참으로 많다. 장점은 참으로 열가기가 많다. 그러면 출산 태기의 단점은 뭐냐? 소소한 건 있으나 보편적으로 전체 통을 놓고 볼 때는 장점이 참으로 많다. 단점은 제가 이야기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수술하니까 흉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평생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들이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방절교에 대한 남자는 이것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단지 뭐냐면 이런 부분을 몰라요.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 태기를 하는 것도 개판입니다. 정말 잘 잡고 해야 하는데 그냥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잡는 사람이 대박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인위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가 있냐? 없어요. 아주 잘 자라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올해 태어났는데 앞으로 이 아이가 10세, 20세, 30세, 50세, 50세 갔고 60세 갔는데 그때 60세 갔는데 너는 출산 태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너는 운을 조금 깎아주겠다.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뭔가 반칙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면 끝이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바코드 딱딱 사주 연월일시 받고 찍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벌써 아이가 강건합니다. 왜? 벌써 문제점 있는 것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강건해요. 균형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름을 플러스를 시켜주겠죠. 이름을 여기서 조금 부족한 걸 이름으로 다 또 채워주겠죠. 이렇게 됐을 때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아이에게 그 많은 비용과 그 많은 투자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 정성을 들여서 하나 정도 이름 하나 잘 지어져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 아이는 잘 갑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이 10년 정도, 15년 앞으로 아니면 10년 후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이게 퍼질 거로 봅니다. 왜? 제가 이걸 앞으로 발표 많이 할 거예요. 여기에 연관한 것을 제가 앞으로 발표를 많이 할 겁니다. 이 장점이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고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이 아하 장점이 있구나를 이제 서서히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시간이 갈수록 출산 태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도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뭐냐 이것이 대세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출산 태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낳아야 한다면 딱 한 명만 낳아야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 제왕절개 출산 태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제가 26년간이라는 세월을 해왔습니다. 연구해하고 아이들 잡았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봤고 벌써 이 아이들이 20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